정치톡도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추석 연휴 내내 정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나 시끄럽더라고요. 네,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순수한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영수회담 제안 이제 안 한다더니 또 혹은 지금 왜 이런 반응 나왔거든요. 네. 특히 영장이 기각되고 첫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사실 영수회담 제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나 영수회담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출 뒤 사흘간은 매일매일 제안했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면 좋겠다. 8번 제안을 했지만 하지만 모두 다 거절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거부될 제안을 또 했다는 거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영수회담 제안 의도를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국면을 조금 주도적으로 네. 좀 갖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만약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민생이나 나라가 이뤘는데 협치할 생각이 대통령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시키는 또 그러니까 일거양득을 노린 전략이다. 뭐 또 다른 분석도 있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첫째,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보려는 것. 둘째, 자신의 격을 대통령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최 전 수석과 홍 시장 의도에 대한 분석은 다르지만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평가는 비슷했는데요. 최 전 수석은 지금은 영수회담 간 보고 이럴 때가 아니다라면서 통합과 민생을 말했고 홍 시장도 민생 정치를 함이 옳지 않겠느냐고 훈수를 뒀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가 이제 곧 복귀할 거 아닙니까? 복귀하고 나면 할 일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가결파에 대한 징계가 될 것 같습니다. 친명계에선 적어도 가결을 공식 인정한 사람들, 가결 분위기를 만든 사람들은 해당 행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대표실 핵심 관계자는 체포한 가결 투표자에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 특성상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곧 공천 시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천 불이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네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고름은 살이 안 된다거나 아이고. 이재명 대표 사퇴를 꿈꿨을 가결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면서 연휴 기간 연일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비명계 의원들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네, 이원욱 의원 오늘 SNS에 연휴 기간 강성 지지층들에게 받은 문자 공개했습니다. 인간 쓰레기, 매국노 등 원색적인 비난, 또 거친 욕설이 있었는데요. 아유. 이 의원은 이런 표현을 혹시 있을 자식들이 본다면 무엇을 배울까 참담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분당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정치권에서는 분당 가능성 크지 않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친문 패권 청산을 외치다가 국민의당을 만든 적이 있고요. 친박연대가 꾸려졌던 것도 2008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친박계 친이계 사이 공천 다툼이 원인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공천이 자기 목줄이나 마찬가지니까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